우리 지역 시의원이 본회의에서 한 5분 발언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종시 조치현읍 제1선 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서금택 의원인데요.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위한 상설 조직을 신설하자는 주제의 5분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부동산 시장 내 각종 시장 교란 행위 및 불법 행위 대응을 위해 세종시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위한 상설 조직 신설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대한민국의 행정수도이자 균형발전을 상징하는 도시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나 지금 보시는 자료 화면 속 각종 기사들과 같이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와 농지법의 허점을 악용한 불법 농지 거래 및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우리 시의 위상이 손상되었습니다. 세종시를 포함한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 내 각종 시장 교란 행위와 불법 행위에 관한 내용이 큰 이슈가 된 시점에서 우리 시를 덮은 이러한 오명들이 장차 행정 수도 완성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하여 각 소관별로 업무 분담을 하고 있으며, 부동산 실거래 조사와 불법으로 중개 거래 행위를 하는 중개업소 단속은 토지정보과에서, 올바른 농지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는 로컬푸드과에서, 산단 내 투기에 관한 점검은 산업입지과에서, 불법 건축 행위와 개발 행위는 건축가와 도시정책과에서 대응해 왔으나, 인력 부족, 부서 간 공조 미흡, 지휘 체계의 다원화 등의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여 불법 탈법 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처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본의원은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위한 상설 조직을 신설하여 인력과 조직을 탄탄히 보강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 제안합니다. 본의원이 제안하는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위한 상설 조직은 첫째, 부동산 실거래 및 자금 조달 계획서 조사를 총괄하여 수행하고, 둘째, 부동산 시장의 탈법 행위 조사를 철저하게 진행할 것이며, 셋째,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에 관한 정보 수집과 분석 등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기획부동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인 토지 취득에 관한 상시 모니터링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검토 등을 통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 및 농지 취득 후 실질적으로 해당 토지나 농지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이용 실태 여부와 보상을 노린 불법으로 수목을 식재하는 행위와 건축 행위 등도 철저히 조사하여 부동산 투기 행위 근절에 앞장설 것입니다. 아울러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되고 있는 내용으로 최근 1년간 거래 중 최고가로 신고하여 아파트 실거래가를 상승시킨 후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조작하는 일명 집값 띄우기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가 부동산 실거래 및 투기 조사를 24시간 감시하고 감독하는 조직을 신설하여 일원화된 지휘 체계를 통해 부동산 투기 등 불법 행위를 원천 봉쇄하고 우리 시 부동산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